오늘의 소금이 얘기. 오늘은 내가 하고 싶던 성과, 일의 성과를 정말 많이 냈다. 순간이 너무 기쁘고 행복했다. 나도 능력이 아직 죽지 않았구나. 열심히 한 만큼 다 돌아오는구나. 내가 그동안 했던 만큼 돌아오는구나. 행복했고 그만큼 많이 노력하지도 않았는데 운이 좋아서 잘된 일에 너무 행복했다. 근데 너무 행복해서 그런 걸까? 집에 오니까 갑자기 죽음이 무서워졌다. 이렇게 열심히 살았는데 나도 나이 먹으면 언젠가 죽겠지? 다 아는 사실인데 갑자기 두려워서. 아, 역시 난 불안증이구나. 사랑하는 사람이 있어도 아직 사랑한다 해도 나를 더 사랑해야 되기 때문에 날더 이상 아프게 하는 사람 싫어서, 내 마음 아프게 하는 게 싫어서. 그래서 누군가 붙잡지도 않고 그냥 그런 마음으로 사는데, 난날더 사랑하고 싶고 막 외롭고 하는데 그냥 모르겠다. 오늘은 죽는 게 너무 무서웠다. 근데 그런 생각하지 말고 잊고 좀더 좋은 생각하려고 노력해야지. 생각하면 어차피 해결도 안 돼. 이미 안다. 어릴 때부터 죽음이 무서웠어서 내가 이렇게 생각하고 무서워해도 변하지 않아. 그 사실은. 그러니까 인정해야 되고, 불안증이 오면은, 아, 내가 불안하구나. 지금 불안하구나. 미래를 몰라서 무섭구나. 괜찮아. 오늘은 잘했어. 오늘은 잘 해냈어. 그치? 오늘 성과도 잘 냈고, 돈도 많이 벌 거고, 그러니까 앞을만 보고 생각하고, 오늘을 하루하루 죽어가는 마음이 아니라, 그냥 하루를 살아간다는, 버틴다는 마음이 아니라, 행복하게 살아가자는 마음으로 살자. 내 자신을 위해서. 그냥 그렇게 생각하기로 했다. 너무 긴장되었고 막 불안해서 말이 풀려졌다. 근데 나처럼 희망을 가지고 행복하게 여러분 살았으면 좋겠다. 죽음이 두려운 건데 나는 그런 생각, 그런 얘기 안 해요. 솔직히 얘기할게요. 막 죽으면 솔직히 어떻게 될지 모른다. 너무 무섭다. 맞잖아요? 뭐가 될지도 모르고 공기가 될지도 모르고 지구상에 없을 수도 있죠. 지구상에 없고 영혼일 수도 있고. 나는 그래서 막 언젠가 다시 누군가를 만날 것이다. 너 죽은 사람은 저는 소중한 사람들한테 기억될 수 있으니 행복할 것이다. 혹은 천국이 있을 것이다. 기독교, 크리스천 그런 게 있다. 그런 얘기는 안 할게요. 나도 모르거든. 나도 위지라서 모르고 그냥 저처럼 그냥 그렇게 생각해 주세요. 어차피 이거는 이겨낼 수 없다. 인간의 힘이 아니다. 나는 그걸 어떻게 할 수가 없다. 모르는 거다. 나도 미래도 모르고 내 미래도 모르고 50세, 70세, 80세 그 미래도 모르는데 죽는 뒤 어떻게 하느냐. 그러니까 그냥 받아들이는 게, 억지로 받아들이는 거긴 하지만 그래도 그냥 하루하루 산다고 생각하고, 버티는 게 아니라 하루하루 행복하게, 내 스스로 행복하게 한다고 생각하고 그렇게 살자. 어차피 미래는 아무도 모르는 거니까. 그럼 여러분, 나 씨발 그래서 몸을 또 욕이 아니에요? 너무 불안해가지고 나 지금 심장이 너무 많이 팍 빨리 뛰어. 그래서 난 인정할게요. 나 너무 불안해. 그래서 여기서 오늘은 얘기 끝. 진정합시다. 진정하고 오늘 행복한 하루 보내고 긍정적인 마음으로 살려고 합시다. 왜냐면 너무 불안해하고 무서워하고 죽는 걸 두려워하기에는 하루하루가 아깝고 시간이 아깝고 내 스스로 마음의 진정을 시켜야 되니까. 그럼 안녕.